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자야, 자도 잘 잤죠? 내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교수. 예? 그리고 뭐 심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자살 연예인 협회 소장. 이걸 왜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실체가 없어요. 자, 교수님께서, 아고라 TV 교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밝힌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네, 노망났나봐, 노망. 왜 그런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옆집 개가, 나이든 개가 짖는데 어떡하죠? 원래 나이든 개 잘. 자, 이 영상 끝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쇼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의 인성밖에 안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인성밖에 안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미국에 뭐 번사가, 대학교 번사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들 봐. 정교수니 교수니 이게 다 사칭이고 필요가 없는 게. 거긴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나는 비인가 대학이라 얘기했다. 딱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내가 그냥 교수다. 그럼 교수인 거예요. 여기가 그냥 대학교다. 그럼 대학교예요, 여러분들. 비인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교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곳이에요. 형사 고발된 곳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그냥 몇명 앉혀다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내가 국민청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국민청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칭! 그리고 경력 부풀리기. 자, 그냥 여기가 그냥 대학교야. 응? 그냥. 자, 어떻게 얘기하는 게더 빠를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별장이 있죠. 거기가 대학교야. 그러면, 뭐, 공강길 대학이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강길 대학.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수야. 정교수. 그럼 내가 먼저 정교수, 그리고 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가 대학교야. 여기가 대학교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싸구려 신문 여러분들 3만 원, 5만 원짜리 내고선 이거 대학교라고 홍보할 수 없잖아. 그리고선 여러분들 그냥 강의,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노인네들 몇명 데리고 그냥 강의한 것 같고, 뭐정 교수? 남들은 여러분들 교수란 말못 써요. 부끄러워, 거기서. 사이비 학교에서. 알겠죠?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